USSF의 비밀 우주선 말이에요. 네.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군 최초의 정찰 위성이 발사된다고 들었는데 대체 몇 월인가요? 궁금하신가요? 네! 너무 궁금해요! 10월? 우리나라가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굉장한 소식인데 저희는 다른 이유로 많이 놀랐죠. 국방부는 비행 시험 전 영공 및 해상 안전에 대한 조치를 했으나 군사 보안상 국민들께 사전 보고드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놀랐던 이유는 바로 Twilight Phenomenon 황혼 효과 때문입니다. 일몰 일출 1시간 전으로 로켓을 쏘면 배기 가스가 빛을 반사해 지상에선 섬광 혹은 무지개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놀란 가슴 진정시키긴 아직 이릅니다. 이거 엄청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시험에 성공한 이후 9개월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우주전쟁을 생각하면 진짜 어마무시한 거라 구! 우주에서 전쟁 났어요? 언제? 그게 전쟁이 실제로 발발했다는 건 아니고 세계 각국이 대항해 시대에 비견되는 우주판 골드러시 경쟁에 뛰어들면서 우주전쟁, 각축전, 쟁탈전이라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과학의 발달로 사이버와 우주가 전투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인공위성이 지구 외계권을 돌고 있죠. 전쟁이 발발하면 이 위성들은 정찰 무기로 돌변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통신까지 돼요. 참고로 통신은 얘기했었죠? 월밀대 우편 일론 머스크 잊지 마세요!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하려면 적의 인공위성을 가장 먼저 파괴해야만 하고 역으로 기습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인공위성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가 공군 예하의 우주사령부를 만든 거고 미국은 우주군 USSF까지 창설한 거예요. 이와 관련한 외신 볼까요? 첫 번째는 미국이죠. 미 우주사령부는 F-35 합동 요격기 및 전투원의 임무 수행을 위한 위성통신 능력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미 우주개발청을 편입시켜 벌크업도 했고 우주궤도 투입 일정을 단축시키는 전술 우주 대응 임무 준비도 했죠. 보잉은 미 우주군이 운용하는 X-37B가 2년 6개월 만에 임무를 마치고 귀환했다고 밝혔는데요. X-37B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 알려진 게 별로 없는 미 우주군은 X-37B가 과학적인 용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링크사와도 비밀 임무 USSF-44를 위해 스페이스 X사의 팔콘 헤비 로켓으로 우주군의 위성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기사 마감 때렸는데 지난 17일 극비위성을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또 발사했네? USSF-67이라는 이번 임무는 극비위성 CBAS-2를 띄우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죄다 비밀이래. 이번엔 영국입니다. 영국은 우주정보 감시정찰 체계 도입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배로라는 이름 아래 36개월간 지상과 위성을 연계하는 사업이죠. 일본은 우주작전대를 우주작전군으로 개편한 데 이어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계층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만만치 않죠. 미래전략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모토 아래 우주국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예정이라면서 머지않아 달에 대한민국 우주인이 꽂은 태극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죠. 아니 근데 달에 태극기 꽂는 일 너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아니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비행에 빠르게 성공했다지만 우주 얘기가 나온 건 최근 일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군이 25년 전부터 국방우주선도에 힘써 왔거든요. 어떻게 노력했는지 이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준영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군이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우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왔죠. 기존의 지상, 해상, 공중 영역을 포함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우주로 매우 높게 올라가다 보니 이런 작전들이 매우 수월하게 그리고 성공을 하는데 굉장히 이점을 가지게 되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1991년 걸프전을 그 시작이라고 많이들 평가하는데 정찰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했던 그런 사례를 통해서 전쟁을 굉장히 쉽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그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한창 진행 중인데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이런 우주 영역을 미국 포함한 그런 서방국의 도움을 받고 임무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주 영역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과거 1990년대 저희가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2000년 들어서 우주 작전 개념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후로 우주 전력을 어떻게
구축을 할 건지, 그리고 우주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이 필요할 건지, 그리고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할 건지, 현재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어벤져스 우주선, 뭐 스타워즈 광선검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요. 근데 실질적인 훈련이나 장병들은 이런 거를 하지는 않죠. 그런 영화가 현실이 언젠가는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주 공간에서 어떤 우주 비행체들 간의 공격을 하고 그런 파괴가 되는 그런 장면은 당장은 없지만, 사실 이런 위협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에 있는 폐위성을 실제로 요격을 하거든요. 우주 공간에 다니는 위성을 포함한 그런 물체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는 벌써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최근에 미국의 무인 우주 비행선 X-37이라는 비행체가 있는데, 이 우주 비행체가 현재 우주 공간을 계속 비행을 했다라는 그런 사실은 영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가까운 미래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군의 예를 들면 지상에서 적 위성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습니다.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인데, 제가 가야 되는 곳의 상황을 반드시 먼저 알고 있어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공간에 어떠한 위협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전자광 위성 감시 체계라는 장비를 가지고 실제 우리 한반도에 우리를 정찰하고 있는 적 위성을 감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우주군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플랜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우주력 발전을 3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여건들을 일단 단단하게 맞추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들을 차차 도입을 해서 주변국과 비슷한 수준, 우리나라 유사한 수준의 그런 국가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구축을 하고, 3단계는 이제 50년까지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어떤 위협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완비를 하자,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런 3단계를 구성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군 정찰위성은 대체 언제쯤? 군 정찰위성은 처음에 저희가 목표했던 시기보다는 조금 이제 늦어진 상황은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기술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성은 네, 올라가는 것으로 되는데, 정확한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에 좀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 월밀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1사부기, 2사부기, 3사부기, 4사부기 뭐 이렇게까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되든 통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 등으로 올해가 우리 국방우주력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개미년 검은 토끼가 그 어느 때보다 항공우주부자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2023 월미대 첫 꼭지로 국방우주력 건설 아이템 갖고 온 거잖아요. 발랄한 토끼가 찌는 떡방아보다 더 찰떡인 것 같아. 잘했다. 근데 이렇게 또 있어요. 2023년에 시작하는 첫 편수가 23이에요. 진짜 찰찰떡임. 근데 더 대박인 거 뭔지 암? 오늘이 월밀대 마지막이라는 거. 하지만 난 죽지 않지. 더 강력하게 시즌2로 다시 돌아오겠어. 오는 2월부터 월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되는 월밀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빠잉!